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오늘부터 하반기 동안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세속적 도시에서 선교적 소수로 살아가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강단 배경을 보시면 그런 뜻을 좀 담으려고 좀 했습니다. 세속 도시 안에서 믿는 자들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잘 보시면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도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선교는커녕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참으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약화되었다라는 저항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영국의 한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수업 중에 여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잘했어, well done girls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여학생들에게 소녀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중에 트랜스젠더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닌데 나를 여자라 불렀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해임이 되게 돼요. 물론 정말 그렇게 했느냐 아니냐 공방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 이 선생님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그 견해를 비췄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여자인데 남자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중성으로.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잔가 보다. 보통 그래 뭐 이렇게 긍정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긍정을 안 해주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남자예요. 자기가 볼 때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영국의 교육규제청에서 이제 패널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게 맞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교사의 행동이 교사에게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임을 결론 짓습니다. 2017년에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이제는 한국까지 이런 영향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 신앙적인 가치관과 신념의 근거에서 발언하거나 가르치면 직위해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라고 불린 미국은 이제는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후기 기독교 국가, 이제 그것은 지나갔고
이미 2015년 6월 26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판결을 내렸을 때 이미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이 결혼의 정의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성인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가 점점점 퍼져가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견해를 가진 자를 굉장히 진보하다, 차별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펄전이 오늘날 그리스인들이 받는 시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인이라고 고백해도 좋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도 좋고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사업과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반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라는 거야. 당신의 기독교 신앙을 사업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이것은 어떤 강제적으로 신뢰를 만들어서 끌어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려는 것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도전이다. 19세기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서 이제는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것 같고 정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 지우기가 참 어려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신세가 돼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제3년이 된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약 605년경 중동, 고대 중동의 패권이 변화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전통적인 강호가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 애굽인데 애굽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시리아 역시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제 애굽과 아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신흥 강호인 바벨론을 저항하려고 했던 시기인데 바로 그 시기에 오늘 배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젊은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2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점토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2세 왕이 적혀 있고 통치 기간이 적혀 있는 그것이 발견이 될 정도로 역사적 존재했던 인물이죠. 이 왕이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왕을 격퇴시키고 애굽을 완전 물리칩니다. 그래서 애굽은 더 이상 이 남쪽에 머물러 있지 위로 올라오질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 잡게 되는 겁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침투해서 쳐들어가서 거기에 성전 기물을 빼다가 바벨론 신의 신전의 보물창고로 옮긴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바벨론 신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과 귀족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2차, 3차가 계속 벌어지죠. 자막에 보시면 1차 유배가 있었고 2차 유배 때 597년에 에스겔과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과 남유다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3차 기원전 587년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려 1600km 정도 떨어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속 국가의 그 도시의 중심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낯선 곳에 가게 돼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 정도가 아니고
완전 우상들이 즐비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선발을 합니다. 아주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거는데 사절에 보면 건강하고 아주 용모가 잘생기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통찰력이 있는 이들 중에 소년 중에서 뽑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뽑히고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뽑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이제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가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식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메르어, 아카드어, 전혀 새로운 언어죠. 근데 그 언어 안에는 바로 문화가 담겨 있죠. 역사와 점성학, 수학, 의학, 이방 종교를 가르칩니다. 아, 바벨론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주신을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둑이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자 아닙니다. 사자가 아니고 용입니다. 그래서 마르둑과 용은 함께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용은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문화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와 문화와 모든 새로운 정치, 경제 시스템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다니엘 비롯한 사람들에게 완전 세속화된 교육을 바벨론식 커리큘럼을 가지고 3년간 집중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신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거하고 거기 안에 바벨론의 신에 대한 그 충성심과 믿음을 심어 놓으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벨론식 음식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공직 자리를 준비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간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도록 했다. 음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번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왕을 모시도록. 아, 바벨론에서 이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역시 다음번에 이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제안을 하죠. 공직을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식 개명이 이루어지죠. 7절이죠. 환관장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들의 이름,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담겨 있어요. 부모님이 지으신 거겠죠. 또 부모님이 이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정말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최근에 보면 뭐 물론 성경 이름도 쓰지만 이 하자나 예자 넣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이제 지은 건데 바벨론에 가서 이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단지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담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신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넣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완전히 뿌리 뽑고 소위 세뇌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것을 바꾸려고 했는지를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하나씩 볼 텐데요. 우리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재판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벨드사살, 아카드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방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어요. 혹은 그 다른 해석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인이요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모시도록 했기 때문에 이 후자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인이요, 레이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남잔데 여성성을 심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또한 지지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소년 중에서도 매우 예쁘고 준수한 소년을 원했습니다.
두 번째, 환관장, 즉 내시, 리더십 하에 교육을 받게 했다라는 점.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두 번째 해석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해석이고 많은 학자들이 또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이름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냐면 사드락 즉 아쿠는 바벨론의 달의 신입니다.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역시 신이 완전 바뀌게 되죠. 미사엘은 어땠습니까?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너무나 멋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메삭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누가 바벨론의 달의 신과 같으냐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역시 신앙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십시오. 아사랴, 야훼가 도우셨다. 그런데 그것을 아벤누고로 바뀝니다. 누고는 마르둑의 아들, 즉 느부갓네살의 다른 표현입니다. 누부의 종, 이제는 너는 바벨론 신의 아들의 종이 되는 거야. 원래 이름은 야훼가 도우시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방 신의 아들을 돕는 종이다, 너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2019년 1월에 캘리포니아 패밀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니까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12학년, 고3까지 학생들에게 이 성정체성에 대한 이 새로운 커리큘럼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이 다르다는 미신을 없애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느끼는 성이 너희의 성이다 라고 하는 지침이에요. 믿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7학년, 8학년 교육을 보면 더 이상 남편과 아내라는 성별을 구별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허스밴드는 남자, 와이프는 아내니까 여자니까 이런 성을 드러내는 거 말고 아무런 성이 느껴지지 않는 파트너로 사용해야 된다. 실제로 파트너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가 정말 결혼한 파트너를 말하는 건지 그냥 만나는 파트너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영적 학대다. spiritual abuse라고 하는 거예요. 학대라고 가르치면서 이걸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21세기 바벨론식 교육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한국에 곧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바벨론식 엘리트 교육에 이것을 종합해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의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안에서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서적으로 보면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너의 성향이 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진부했던 그 가르침 기울이하지 말아라. 너가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바벨론 아주 거센 지금 이 물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질문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정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세상에 살도록 그저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유다가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막 몰락하고 뭔가 이렇게 소수가 되어간 것이 아니라 다수가 되고 뭔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갖게 된 것이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했을 때 뭔가 하여튼 잘 돼야 돼. 그리고
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에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하죠. 세상에서 성경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소수로 막 찌그러져서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이 앞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넘겨주셨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주님께 하신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세상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게 된 이 상황이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이 주님께서 넘겨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그거는 바벨론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 있으며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멸망을 1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가면 너희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증언했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묻혀졌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줬어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기를 100년 이상을 기다려오셨지만 귀 기울여 듣는 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2장 35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쳐서 어떻게 자녀들을 바칩니까?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쳐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앞세워서 뭔가 우리가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똑같이 우리도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5장 28절입니다. 28절에 그들은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군. 악한 짓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성만 채우며 살을 찌우는 거죠.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정말 공정하게 재판하는 판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죠.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다 리더 자리에 있고 공직 높은 곳에 있습니까? 이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원수들이 우리 어떻게 더 잘 될 수가 있죠? 더 번성할 수 있죠? 번영할 수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이 다니엘서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가 세속화되어가는가 다른 것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은 이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될 것을 그를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뭐여야 되느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속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파괴시켜야 된다.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뇌를 당하는 이 세상 속에 살게 되어갑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난 주일에 통일 선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공식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는 가짜 교회다 보여주라고 그냥 만든 거죠. 가짜 교회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가짜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난 경우가 덜어 있다곤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은 가짜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앞서서 북한의 그 교회가 어떠냐라고 앞서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진짜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진짜일까요? 저와 여러분 다 진짜입니까? 목회자들은 다 진짜일까요? 리더십들은 다 진짜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우리 마음에 아주 그냥 겹겹이 쌓이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 한 여자 학생, 한 뭐 고등학교 그 당시에 됐던 아이가 이렇게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남조선 교회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남조선 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니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의 신실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100년 넘게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지 않기 때문에 넘겨주신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흔들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환경 속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죠. 점점 바벨론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벌써 물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답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담겨 있어요. 2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이라고 한 단어가 보통 하나님이 가르칠 때는 엘로힘을 쓰지만 여기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세속화된 이 도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의 계시 않은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교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세속 도시의 한 복판으로 보내신 거죠. 그들을 보내셨다. 바로 선교사라는 어떤 타이틀은 없었지만 사실상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 이방 세계와 세속적인 그 한복판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참된 왕이신지를 증언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성경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는 모델과 오는 모델이 있어요.
가든지 오든지 그걸 통해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요. 자발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든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케이스가 바로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갔던 아브라함이죠. 가라, 가겠습니다. 떠나라, 가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나는 원한 건 아니었는데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 포로가 돼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였냐면 거기서 그 수많은 이방 우상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 하나님 왕이신가를 드러내는 자로 요셉을 사용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누가 하나님이시냐, 참된 신이시냐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세요. 신실한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고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자기네 그냥 뭉쳐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벌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이 흩어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이 흩어져 가니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그들이 증언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제자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비자발적으로 갔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모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 혹은 너무 적어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일터일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교육계, 뭐 경제, 정치, 법 쪽에, 문학에, 어느 영역에 있든지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내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것을 못하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그 포위된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아도나이,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사실은 이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제국의 파워를 가진 이 세상 속에서,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소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왜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런 세속도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정말 우상세계로 바뀌어 갑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못했고 공정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대신 포로로 끌려가셨어. 손을 묶이시고 옷을 벗기시고 벗김을 당하셨어.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지금 위치에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 아도나이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니,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왕 중의 왕이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정말 가능할까 싶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열 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뜻을 정한 삶에 부어진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교구를 돌면서 지역장님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반복되는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지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지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지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 느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 좋은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은 기독교 사립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사립이 아니고 바벨론 왕립 엘리트 학교에 3년간 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 그 모든 지식을 공부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식으로 양육된 훈련된 리더들을 이 바벨론 제국에 보내서 곳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교육에 이 다니엘이 거부했을까요? 참여는 했지만 열심히 안 했겠죠? 그냥 F학 좀 받고 그냥 대충 했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지식을 습득했고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면 최우수 졸업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졸업을 해요. 18절 19절에 보시면 그 왕이 정하여 놓은 3년이 지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했다.
가장 공부를 잘했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습득해서 이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국립학교에서 왕립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바벨론 학문이죠, 능통하게 하셨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한 복판에서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능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지방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공직 자리도 거절하지 않는, 아 공직은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직 자리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세속화된 세상의 직장과 보스를 위하여서 일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괜찮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안 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죠. 우리 고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다니엘서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자신의 이름이 개명된 거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로 불리죠. 바뀐 이름으로 이들의 공식적인 이름이 된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교육도 거절하지 않고 관직도 거절하지 않고 게다가 이름 개명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왜 이 바벨론식의 이런 교육과 문화를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들은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저항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남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자발적이긴 했지만 그들을 이 바벨론으로 파송 보낸 것이죠.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모든 예술 영역 속에 누군가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바벨론 중심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십니까? 물론 아시아와 유럽과 열방으로 나가야겠죠.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통계에 보면 사실상 오늘날 청소년들은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좀 낮지만 그에 못지않습니다. 즉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선교지가 되었고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에 믿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 아마 굉장히 적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로 선교지가 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가 이제는 땅끝이 되어 선교지가 된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하시고 영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이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서 다시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유럽이 그렇게 변해간 겁니다. 다시 유럽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을 깨닫게 되고 그 중요성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곳이 괜히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것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바벨론의 모든 삶을 거부하고 분리되었다면 바벨론에 누가 하나님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고 순응하는 것도 여러분 거절해야 합니다. 이들이 비록 개명하는 것을 막진 않았지만 이들의 내적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로 불리고 친구들이 비록 그 바뀐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종종 여전히 옛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의 신앙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바벨론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내적인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바로 이전의 삶,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대략 15세라고 추정이 됩니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겠죠. 근데 끌려가기 이전에 유대인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느냐. 13세가 되기 이전에 계속해서 1년에 두세 번씩 모세오경을 들려주고 심지어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암송을 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탈무드 교육을 시킵니다. 탈무드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15세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세계관이 형성이 굳건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회자였다가 구세군 운동을 일으킨 윌리엄 부스 아실 겁니다. 원래 감리교 목회자였어요. 윌리엄 부스의 아내 되시는 이 캐서린 부스라는 분이 자녀 8명을 정말 다 신실한 자녀로 양육하거든요. 어떻게 8명을 다, 그 중에 한두 명도 아니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서 먼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그들을 잘못된 습관, 경건하지 않은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경건한 습관과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게 그 사모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15세 이전에 그런 상황에서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풍파가 강했어도 거센 물결이 와도 휩쓸려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갔더니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불교 가르치고요, 힌두교 가르치고요, 이슬람 가르칩니다. 비교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공부했습니다. 알라와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도대체 힌두교에 이렇게 많은 신들의 그 이름 무엇이고 의미는 뭐냐 다 공부를 하죠. 그런데 제가 머리에 있지만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죠.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접촉점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에 물들진 않죠. 다니엘이 그랬던 겁니다. 바벨론 중심에 가서 배우긴 했지만, 바벨론의 문화를 알았지만, 정치 흐름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경외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어느 정도 허용한 것들은 있었지만 절대 넘어지 말아야 될 이 마지노선, 이 경계가 있었습니다. 선을 그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도 받고 교육도 받고 계명도 수용했지만 왕이 내린 음식, 고기, 포도주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채소, 저절로 자라나는 채소와 물을 마시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왕의 음식이 이 바벨론 신, 즉 마르둑과 신에게 바쳐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레위기 정결법에 따라 그것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왜 포도주를 거절했는가? 물론 레위기 정결법에는 포도주를 금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들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나시린들이나 이런 분들은 포도주를 금하죠. 먹지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가 아니라. 왜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1장 2절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과 그 나라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할 때 그릇까지도 넘겨주시죠. 성전에 있었던 그릇이 바벨론의 신전에 보물창고로 넘어갑니다. 그 나중에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파티를 벌이는데 그 그릇으로 파티를 해요.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 없다. 바벨론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정복한 나라의 신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파티를 벌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나라의 신을 정복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신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신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우리가 조롱해보자. 이것이 그 술에 담긴, 포도주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술을 거절한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신입사원들 뿐만 아니라 이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술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도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무조건 마셔야만 앞으로 회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교 가면 오리엔테이션, MT 무조건 술 마시죠. 그걸 마시지 않으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선배들에게 찍히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면요, 아주 집요하게 먹이게 합니다. 왜죠? 너의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가냐 한번 보자. 그 믿음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술을 마시게 되면 아, 너의 믿음이 고작 이 수준이구나, 술을 마셨구나, 이렇게 거기에 술에다가 믿음을 부여해요. 신앙의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술을 그냥 술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담겨있는 상징성이 담긴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술을 마실 때에 회유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직분 받았어. 나도 집사, 집사. 그렇게 회유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해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듣게 돼요.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벨사살 왕이 왜 마시겠다고요? 너의 신은 이렇게 우스운 신이다. 너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 그릇에 술을 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자신들을 환영하고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식탁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충성을 버리라고 하는 유혹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서 마음을 정하여 선을 긋는 것입니다.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8절의 개정판으로 읽으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뜻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얘기하면 히브리어 레브,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죠. 마음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처소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명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의지를 정하다는 것은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다 놓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고정을 시키고 마운트를 시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이 바벨론의 세속 도시에 제가 살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거센 물결, 나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분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들어가서 완전 휩쓸려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센 물결의 중심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버텨 서는 것입니다. 신실한 현존이라고 불러요. 물살을 뭐 다 거슬러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진정한 충성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중 정체성을 가졌죠. 바벨론에 살지만 나의 정체성은,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뜻을 정하고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개념 중에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사람들과 거의 별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요, 일할 수 있고, 세금 낼 수 있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집도 살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빼고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를 못합니다. 왜요? 그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쟁할 일은 없겠지만 싸우게 되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지만 공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내가 영원히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선을 넘어오죠. 너 정말 그래? 계속 건드리고요, 유혹하고요, 회유합니다. 여러분 이 선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냥 바벨론에 휩쓸려 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운트 고정시키셨습니까? 그래서 선을 그으셨습니까? 다니엘이 이전에 뜻을 정한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준 삶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불린 아합 왕의 최측근,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최측근으로서 국내 대신 그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인이 그 악한 아합 왕의 최측근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비판할 수 있죠? 성경이 오바댜를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에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개정판은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극히 경외하다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그의 신앙의 중심의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세벨을 죽였거든요. 그 흐름 속에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긋는 거야. 여기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명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몰래 숨겨줍니다. 누가요? 오바댜가 굴 두 개를 정해가지고 50명씩 숨겨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권력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서 살려줍니다. 만약 오바댜가 그 왕궁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 때문에 100명 그 이상이 살고 있다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속적이다 빠지게 되면 그들은 아마 죽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바댜가 바로 그곳에서 세속 도시의 한 복판에서 선교적인 소수였지만 오바댜로 인해서 100명의 선지자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서 한번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대니얼, 그 영어 이름 대니얼입니다. 대니얼이 가져간 책은 어린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읽으려고 가져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성경책은 안 된다. 왜요? 공립학교니까.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사회예요. 굉장히 상심했어요. 아, 왜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걸까? 학년이 바뀌었습니다. 담임선생님 다 바뀌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비슷한 과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역사적인, 너가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한번 아이들에게 소개해봐라. 대니얼이 어떤 인물을 소개했을까요? 모세를 소개했습니다. 모세. 그 당시 이집트 왕자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모세를 너무 좋아해서 역사적인 지도자, 인물, 모세. 아,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어딨나. 모세를 아이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막지는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난 다음에 몰래 쪽지를 대니얼에게 주었습니다. 펴보니까 이런 글이 써여 있었어요. 대니얼, 나도 모세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야. 나도 존경하는 인물이야. 지지해 준 거야. 대니얼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지해 준,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의 믿음을 지지해 주는 것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그 믿음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단지 살인만이 아니라 공립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는 아이들이 굉장한 힘을 얻어요. 저 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거야.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가 옮겨지게 됐어요. 구역이 나눠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에서는 원래 가을이 되면 할로윈 파티를 학교 전체가 합니다. 초등학교 전체가. 다 아이들이 마녀 본장을 하고 막 하여튼 그러고 와요. 막 하여튼 굉장히 그 섬뜩한 그런 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사를 와서 옮겨진 학교는 똑같이 초등학교인데 가을이 됐는데 할로윈 파티가 없는 거예요. 할로윈 파티가 없어요. 그리고 입지 말래요. 대신에 Fall Festival, 가을 축제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옷을, 너희들 좋아하는 캐릭터 옷을 입고 와라. 대신에 마귀 분장, 마녀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면서 케첩도 안 된다. 이 케첩 뭐냐? 이 피 분장 있잖아. 이런 거, 케첩. 이런 거 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교장 선생님. 공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학교만큼은, 뭐 다른 데선 다 하지만 우리 학교만큼은 선을 긋겠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회자이면서도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교장 선생님의 그 담대한 용기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아 공립학교에서도 이렇게 비성경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종종 blessing 이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함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왔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잊혀지질 않아요. 애틀킨스라고 하는 여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그을 때에 항상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요청하지만 사실상 거절당하죠. 내가 만약 그렇게 해주면 왕이 나에게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사실상 거절을 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끝까지 이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 다니엘이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이 호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지혜와 지성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관장이 처음에 거절하는데 그 밑에 있던 감독관을 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감독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입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다시 채소를 먹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감독관이 허락을 하고 열흘간 테스트를 하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요청을 할 때 이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부디, 플리즈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지 않아요. 내 믿음을 무시한다고 막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회 전략,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메시지 성경에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다른 삶의 방식,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하십시오. 무례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귀하지만 막 우리 신앙을 막 주장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세속 도시에서 살 때는 예우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열흘간 시험을 해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열흘 지났더니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 중에 뭐가 실제로 더 낫냐라고 하는 대결이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20세기 초반에 간디와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집에 한 소년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년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소년이 어디 있었냐면 원래 무슬림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는 기독교를 믿는 선교사님 가정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그 왜 오게 되었냐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무슨 차이인지 교리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라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알라 같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고 또한 기독교인과 살아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섬뜩했겠죠. 이 아이가 뭘 봤을까? 나의 삶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물론 진리를 증거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 삶으로 정말 주님이 증거되고 있는가를 더 철저하게 점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그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이슈는 아니죠. 그렇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또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세상 사람들과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세상 속에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그 결단 속에서 과연 그것이 회사와 일터와 동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참 그 투쟁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이성애로 만난 부부가 정말 행복하고 다음 세대가 보기에 아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성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폭력과 폭언과 학대를 통해서 나 그런 가정이라면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혹은 차라리 동성이 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진리 대결 아닙니까 정말 삶으로 대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열흘 이후에 고기를 먹었던 왕의 음식을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죠.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완전히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지만 신실한 현존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줌으로 연결해서 미국의 애틀랜타 에머리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 한국분이신데 연결이 되었어요. 이분이 AI 전문가십니다. AI의 이제 자연어 처리를 전공으로 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AI를 개발하시는 분이신데 아마 연령대는 아마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기가 AI 전문가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5, 6년 지나면 이 교육 시장이 대부분 다 AI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이제 AI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 권을 책을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AI는 한순간에 다 파악을 하게 되죠.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 시장이 바뀌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AI 답변이 비기독교적인 답변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빅데이터가 세상적인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세주냐?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동성애 이슈에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변하지 않고 너가 원하면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면 성을 바꿀 수 있어 라는 답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로 실제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회도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AI 전문가로서 모든 학문을 공부를 했어요. 어느 누구와 뒤지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하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에 파고들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화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고등부 때 회장을 하고 나서 대학교를 미국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미국에서 쭉 하면서 교수까지 되신 건데요.
세상의 중심이 들어가서 다 배웠지만 여전히 이 기독교 세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도망갔더라면 그 AI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로 너무나 힘이 되는 것이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 학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 대학생들, AI에 전공하는 친구들을 볼 때에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거센 물결에 한 복판에 서서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을 이 고레스 왕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죠. 근데 다니엘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억하셨어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다니엘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살아남게 하셨어요. 다른 자들은 다 죽고 무너졌지만 끝까지 살아남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세속도시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세속도시 한복판에 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뜻을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 16절에서 23절, 29절에서 30절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시리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모로코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 리비아의 대홍수로 또 댐이 무너져서 2만 명 이상 죽은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대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지진과 또한 홍수, 기근, 전쟁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에 떨게 만들죠. 오늘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고대 근동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2세라고 불려진 왕이죠. 모든 권력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재력과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커다란 정원을, 물이 공급되는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바벨론은 기술력이 대단했던 나라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이라면 무슨 불안,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어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그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면증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가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외부에서 날아들어온 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마치 타작마당의 겨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립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이 왕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과 나라에 대한 어떤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들이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물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소위 개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도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작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인생에 펼쳐질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역시 꿈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고 그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의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 무엇인가가 나에게 지금 벌어질 건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너무나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뛰어난 모든 지혜자들 또한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맞추고 내 꿈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말하면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들은 지혜자들이 이 부당한 요청 아닙니까? 아니, 꿈 내용을 말해줘야 해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내용도 맞춰야 되고 해몽도 하라는 거니 어떻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왕이셔 이건 부당합니다. 아니, 말씀을 해줘야 저희가 풀어드릴 것 아닙니까? 이 왕이 좀 개팍해요. 화를 내면서 너희들은 나를 속이려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서 2장 12절이죠.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 부름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이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들도 거기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과 함께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아직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종종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도 동일하게 그런 이 세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적 도시를 살아가는 선교적 소수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받는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위기를 당하지만 대응과 반응이 달랐어요.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의 상관인 아리옥을 찾아갔다가 슬기로운 말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담대하죠.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꿈 내용과 해몽을 해드릴 테니까 다만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받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집으로 향하여서 그 세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그 18절이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겨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기도하자는 겁니다.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반응은 바로 기도였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인데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기회, 하나님이 초청하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부부간의 위기로 가정이 갈라질 위기를 겪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한 직장의 문제, 파산의 위기, 어떤 재정의 위기를 만나는 분이 분명히 또한 계실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총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여서 겪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으로 가시는 분, 새로운 나라로 가시는 분,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렇지 못하면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의 위기가 있죠. 학교에서 관계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자녀들의 위기, 이 모든 위기들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벌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주하는 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기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이 위기는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난과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 과신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위기의 순간에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가 무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참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위기는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 리즈 하월즈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이 자신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께 거듭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연약합니다. 이거 약점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조지 밀러가 했던 기도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마다 또한 강단에 오르기 전에 강단에 오른 다음에 계속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아무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이 다니엘의 집은요 바로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돼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위기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삼겹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꼭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위기를 만나죠. 혼자였으면 그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도 감옥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더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일이 뭐 잘 되거나 어떤 일이 없을 때는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삼겹줄로 함께 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위기는 단지 기도의 기회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위기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기회예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19절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알게 해주셨으니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까지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나오냐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경영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을 감추시거든요. 이걸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 사람에게는 특정한 때에는 그것을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심오한 것, 이 은밀한 것, 깊은 것, 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절망스러우십니까? 우리는 무지하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는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야 나는 너의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그 흑암 속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흑암 속에 보화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 어디에 있다고요? 보화가 흑암 중에 어둠 속에 내가 보기엔 어둠이에요. 내가 보기엔 흑암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니까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위기의 순간 흑암이 덮일 때 아 큰일 났다 망했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영적인 보화일 수 있다는 것 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추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모세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 난 모세에게 다 말했어.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하고 꿈이나 환상인 거 아니야. 그냥 직접 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보다 낫다는 거. 아, 못 믿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있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구약에 있는 인물들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보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련해 주셨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요, 여기에 깊은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 플랜. 하나님이 그 플랜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에게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보여주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너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너에게 직접 가르쳐 줄 거야. 성령님은 그분과 친밀히 겸손히 동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다니엘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겸손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했어요.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경륜,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죠. 다니엘은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뜻을 보이십니다. 종종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깊은 뜻과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도 안 알려주십니까?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겸손하기보다 교만합니다. 조금만 알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영적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겸손, 이 다니엘의 겸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경륜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흥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1912년생이시고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신 후에 미국에서 감리교의 안수를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화여대 교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를 하셨어요. 이분이 계시의 한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8.15 해방 이후에 평양에 갔다가 다들 이제 하나님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였는데 거기에 함종교회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 목사님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 나라가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한국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죽어버린 한국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전인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꿈을 세 가지를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이거였어요. 한쪽 벽면에 빛이 쫙 비치더니 한반도 지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이 싹 그어지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북쪽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고 시베리아 지역 북쪽에서 한 호랑이가 내려오는 그 꿈을
꿉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역시 한반도 지도가 나타나고 중간에 그어졌던 선이 더 분명해지면서 아예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쫙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북쪽 호랑이가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압록강을 건넙니다. 북쪽 사람들이 그때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벽을 넘어오려고 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가 담을 벽을 넘어왔어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남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때 대만 해상의 북쪽이죠. 우리로서는 서해상이죠. 큰 사람들 한 7, 8명이 바닷속에서 갑자기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오더니 그 호랑이를 잡아다가 북쪽으로 몰아내더니 철창 속에 호랑이를 가두어버립니다. 이거 두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세 번째 꿈을 꿔요. 세 번째 꿈은 갇혀있던 호랑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 내려오기에 이 목사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호랑이와 싸우는 겁니다. 사투를 벌였는데 결국 그 호랑이가 쓰러지고 자기도 정신을 잃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요 한 번 더 저녁에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꿈인데 언제 꿨다고요? 4월 9일 1945년 아직 해방 전이고 38선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홍은 교수님이 만나실 때는 한 33살이었지만 대학을 나왔으니까 혹시 알겠거니 해서 이 이야기를 그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해몽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근데 모르겠는 거야 이분도. 들어본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근데 몇 개월 뒤에 해방이 이뤄집니다. 8.15가 됐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북위 38도에 선이 그어집니다. 1947년이 되자 이 북쪽에 있었던 함종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오더니 지금 북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점점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소련이 또 김일성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갈 수 없대. 교인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남쪽으로 가서 이 케이스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쪽으로 이남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6.25 전쟁, 5년 뒤에 벌어질 6.25 전쟁을 보여주셨죠. 그 위기에서 서쪽의 사람들, 바닷속에서 갑자기 올라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연합군입니다. 미군과 연합군.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막게 되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시는구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꿈. 세 번째 꿈에서 호랑이와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호랑이와 맞서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죽고 물론 이분도 지쳐 쓰러지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전체의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제가 이걸 20대 초반에 신학교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 저에게 영향을 미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 이야기였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계시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감춰진 것이 바로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지금 만나셨다면 그 위기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제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조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위기를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저는 지난 목회 연구단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강한 부담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다니엘 10장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부분적인 금식이죠. 고기와 포도주를 그만 금식을 21일간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게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10장을 다루게 될 날짜 12월인데요 그때부터 21일을 카운트하니까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딱 21일이 끝나요. 그리고 2차 기도를 시작해라. 그것이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두 번의 부담을 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21일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이 다른 세대에게 잘 전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다음 세대는 급격하게 세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더니 지방에 한 목사님이 자기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니까 신학교도 같이 약해지고 신학교가 약해지니까 또한 교회가 약해지고 이런 위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단지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위기 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기대감과 설렘이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홍트 리오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7년 전부터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기도하시던 분이죠. 그리고 정말 지난 2월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에 정말 MZ세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로 주역이 되었던 분이신데 제가 그때 그 페이스북으로 이분과 친구가 되어서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거를 담아서 제가 설교 때 한번 금년 성전집회 때 말씀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좀 한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뭐 제가 어떻게 초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7월 말에 제가 연구단을 보낼 때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노성천 선교사님이 방콕에 가셨다가 우연히 그분을 만납니다. 신기하죠? 그 대화를 하던 중에 그 홍트리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국을 가라 하셨대요. 한국 어디로 가시냐 했더니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는 안 하셨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는구나. 선교사님 그분 우리에게 초청하십시다. 저희가 숙소를 제공하고 저희가 모실 테니까 한번 말씀드려보십시오. 딱 마침 기간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오셔서 세미나를 진행하시고 금요일에는 금요 성경집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는 이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분입니다. 기도하는 세대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키고자 오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투리 목사 이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이분이 가르치는 예수님 또한 이분이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성령님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 지금 굽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굽은 세대입니다. 이 굽은 세대를 곧게 할 주의 기도의 용사들을 준비시켜라. 그 일을 위해 오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21일 금식기도의 부담, 여러 차례의 부담과 홍트리유 목사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계획 가운데 있는 흑암 중에 보화인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이 세속 한 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자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된 다음에 왕을 찾아가요. 그 왕이 묻죠. 너가 나의 꿈의 내용과 해몽을 아느냐? 너가 아느냐? 너가 해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세속도시 이 한복판 이 왕궁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왕 앞에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해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교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뭐라고요? 위기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셨다면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위기의 때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40년 5월에 나치가 독일의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하는데요. 준비하지 못했던 나라 금방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연합군과 영국군이 몰리고 몰려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죠? 덩케르크. 덩케르크에서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몰린 사람들만 바로 33만 8천 명입니다. 이 덩케르크에 이 사람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22일에 영국의 조지 6세 왕이요 기도의 날로 그날 선포합니다. 그래 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었던 이 리즈 하월즈, 자 조지 뮬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리즈 하월즈가 자신의 기도 동역자들 학생들과 함께 이 덩케르크에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만 그럽이라고 하는 리즈 하월즈의 전기 작가가 5월 28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리즈는 학생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덩케르크에 개입하셔서 이 군인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5월 29일 일자입니다. 리즈는 말했다. 우리 기도에서 중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전투는 성령의 전투입니다. 오늘 밤 자신의 밖에 있는 성령을 보십시오. 그분은 전쟁터에서 칼을 뽑고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연합으로 그 나라와 그 군인들을 위하여서 그 젊은 군인들 아닙니까? 자신의 자녀들이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덩케르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철수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고요해지더니 영국에서 민간인들이요 뭐 했습니까? 어선과 예인선을 가져와서 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나섰고요. 또한 굉장히 일기가 좋지 않았지만 폭풍을 잠재워 주셔서 그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록이요 윈스턴 처칠 회고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위기의 때에 믿음의 기도로 함께 중보한 자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인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를 지금 만나셨습니까? 위기는 뭐라고요? 기도할 기회입니다. 위기는 숨겨진 것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세속도시 안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의 소수, 이 선교적인 소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